오늘 이 시간은요, 이데일리온 김대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삼성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뭐 2분기도 역대 실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3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려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제 어떻게 보면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뭐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 자체가 예. 침체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어쩔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찾아야 되는 포인트는 네.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포인트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가는가. 추가적으로 뭐 2차 전지 기업들이면은 2차 전지에서도 어떤 분야로 어떤 기업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야 잘 나와준 편이고 폴더블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28일 자 이제 2분기 실적과 같이 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략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쭉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단기 설비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아니면 기존에 확실하게 계획이 완성되어 있는 일정이 나와 있는 이 이벤트들 안에서 좀 포인트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폴더블폰을 보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더블폰을 대중화시키겠다.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할 때는 항상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 건데 성장 국면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리턴이 커지기 때문에 그 사업 부문에 있는 폴더블폰 시장을 집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블폰 시장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면은 아까 이제 폴드4 그리고 플립4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갈 때 이제 홍보를 할 때 이 모델이라고 하죠.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홍보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또 모델로 나와주면서 이 폴더폰 휴대폰 시장에 대해서 이 우리가 얼마나 선도를 할 것이냐 이 위지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셀럽들의 이제 연예인들의 이 홍보를 통해가지고 실적들이 정말 좋아지는 기업들도 정말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휴대폰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폴더블폰 쪽에도 다시 한번 좀 온기가 퍼질 수 있을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동안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KH바텍도 그렇고 이제 이쪽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런 차트들을 좀 흐름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흐름들을 갖고 간다고 보시나요? 사실 기존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인테크닉스 같은 네.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기업들은 벌써 신고가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종목들도 좋겠지만 시장의 이 분위기 자체가 좀 저가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더 전략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같은 섹터 내에서 함께 움직이지 못한 후발 종목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인터플렉스 그리고 뭐 세경화이테크, KH바텍 같은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뭐 이 폴더블폰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하기 전에 이 성장성을 먼저 좀 같이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장률을 보면은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으로 100% 넘게 성장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이 같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산업이 성장할 때 같이 가지 못하고 눌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한번 후발주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성장을 하는데 실적이 안 나와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2022년도 폴더블폰 출하량 자체가 1,600만 대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이 폴더블폰 시장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약 74%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국내 이 폴더블폰 기업들, 부품 기업들 역시 호실적이 앞으로 점점점 기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는 이 실적이 기대가 되는 폴더블폰 부품주들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폴더블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 이제 사태 보면은 그래도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V자 반등 나온 종목들이 꽤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수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조정이 나와야 된다든가 이제 시점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워낙 낙폭 과대주들이 있는 상황들이라 이쪽을 네. 보는 것이 지금부터 괜찮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휴대폰 시장에서도 폴더블폰 네. 시장만큼은 그래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 계속해서 조금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섹터에다가 내가 비중을 100% 200% 막 탁
때려박지는 못하겠지만 뭐 예. 말이 조금 거친데 이렇게 한 번에 다 몰빵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예. 거는 하기 힘들겠지만 일부 포트에 이제 휴대폰 관련 일정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는 건 괜찮다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휴대폰 관련 주들이 좋게 움직이는 시기들이 있어요. 예. 네, 보통 가을에 되면 이제 언팩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 가을에는 한번 이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까지도 체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지금 긍정적으로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실적적으로도 개선세가 이제 긍정적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꾸준히 보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휴대폰 네. 부품 쪽에서는 이제 폴더블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 거고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쪽을 좀 보십니까?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도 사실은 예. 뭐 이제 계속 지금 달려가는 중인 거잖아요. 그 종목들도 좋겠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들이 결국에 올라가면은 이 산업 자체가 커가는 경우에는 키 맞추기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후발주들을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같이 보면은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인터플렉스요? 일단 네, 인터플렉스 예. 같은 경우는 PCB 관련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차트가 쭉 나와 있는데 이 과거에 엄청나게 급등해서 차례 나왔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아이폰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아이폰 X 관련해가지고 이제 불량 요소가 발견이 되면서 이 주가가 쭉 떨어졌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이렇게 과대 낙폭이 발생한 이후에 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해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새로운 기존의 이 사업 분야가 아니라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사업 분야잖아요. 폴더블 시장에 이 기업이 진출함으로써 지금 구간에서 이 박스권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중기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 후발주들은 지금 보시면 다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인 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볼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도 같이 보면 좋겠는데 이제 이 필름 관련주죠. 폴더블폰의 필름 관련주인데 사실 이 폴더블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 중간에 이제 주름이 생긴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뭐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폴더블폰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도 이제 다른 아까 뭐 파인테크닉스 같은 기업들과 다르게 바닥 구간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증시 떨어지면서 좀 이탈이 나오기는 했으나 해당 구간까지 무난하게 수급 발생해주면서 올리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들은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세경 하이테크에 이어가지고 다음으로 볼 종목은 KH 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신지 관련주로 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신지 관련해서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주가 상승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해당 기업 역시도 보면은 박스권 다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주봉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든 떨어졌든 간에 좀 올라온 자리에서 자리를 다 지켜주고 바닥 구간에서 머무는 모습들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바닥 구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일정적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구간 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뭐 그렇게 이 주식이 정말 재밌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한번 탄력 받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꾸준히 움직이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 기업이니까 해당 구간 다시 한번 거래 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 나와준다, 좀 돌파해가지고 거래 대금 다시 수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었고 이제 좀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추세를 나타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적인 구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결국은 많이 빠져 있더라도 반등 추세를 보여주나 안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제 흐름을 지금 매수 시기를 가져갈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더 따라와 준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은 수급이 부족한데 지금 구간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꾸준히, 그러니까 여러분 100%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업황에 대해서 좀 꼼꼼히 분석을 하시면서 꾸준히 가져갈 만한 그런 부분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자, 이 중에서 최선호주 꼽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시나요? 오늘은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세경 하이테크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필름 관련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필름 관련주로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이 필름이 결국에는 이 우리가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들을 사용을 할 때 예.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뭐 가장 뭐 접었다 폈다는 힌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4년째 삼성전자에 독점을 하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실적적인 부분이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에서 일단 독점으로 해가지고 기업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에 이제 뭐 아이폰이라든가 폴더블 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잖아요. 예.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는 없겠지만 일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은 좋겠네요. 네. 가격 전략도 같이 한번 지금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한 차례 이탈이 나왔습니다. 저점이 깨졌던 모습이 나왔는데 해당 구간 아래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뭐 업황 좋고 지금 앞으로 실적 기대감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좀 조정 나오는 시점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2천 원에서 3천 원 구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 충분히 2만 5천 원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2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 상단 부분인 16,000원 구간 손절가로 설정을 하고서 보시면은 좋겠네요. 네. 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실적 꾸준히 개선세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폴더블 필름 같은 경우 성장 국면에 지금 진입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2만 200원의 흐름이고요. 오늘장은 기관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목표가 2만 5천원, 손절라인은 16,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